영색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영색채. 영색채라는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라고는 너무 좀 허황된 질문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 몸의 형질을 결정하는 우리 몸의 형질이라는 걸 결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이며 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눈은 두 개다 콧구멍은 두 개다 팔다리는 막 두 개씩 달려있다 손가락은 다섯 개다 그다음 뭐 머리카락의 색깔은 뭐 검은색, 뭐 노란색,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의 정보들 이러한 형질은 뭐에 의해 결정이 돼요? 여러 유전 정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유전 정보는 어디에 담겨 있느냐? 정보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지. 이러한 유전자는 우리 몸의 형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합성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는 이 유전 정보를 담은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핵산이라고 해요. 핵산. 핵산. 그래서 핵산은 우리가 앞에 봤듯이 DNA와 RNA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를 하더라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이러한 유전 정보,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어디에 저장한다? DNA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자, 유전자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다? DNA에 들어있더라 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디옥실리보 뉴클릭 액시드라고 하는 이 DNA에 들어있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DNA가 뭔지 좀 봐둬야죠. 자, DNA는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기본 단위체가 뭐였죠? 그렇지, 뉴클레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오, 핵으로 이거 타이핑, 더듬이 같은 길 다양 구조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동그란 거 하나에 오각형 하나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더라 라는 거죠. 각각의 명칭이 어떻게 돼요? 얘는 인산 여기는 단 그리고 여기는 염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이더라.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죠. 이렇게 단, 그리고 염기 이런 식으로 붙어있고 그리고 단 이런 식으로 염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지. 이거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구조다 라고 부르고 이 DNA 같은 경우는 이게 단일 바닥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편에도 뭐가 있어? 반대편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야? 그다음에 이쪽에서 또 연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산과 단 여기까지는 뭘 연결 이 만들어내고 여기는 인산 단 골격 DNA의 외부 골격을 이루고 있고 자 여기 염기 같은 경우는 뭘 담당한다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유전정보 이렇게 0끼 3개당 하나씩 이걸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미노산을 합성을 하고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근데 이 염기라고 하는 게 DNA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 DNA 염기가 몇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20가지는 아미노산이고요. 염기. 예를 들어 여기가 A가 오면 이쪽은 뭐가 온다? T가 오고 여기가 G가 오면 여기는 뭐가 온다? 그치? C가 온다. 여기가 C가 오면 G가 온다. 각각 수소 결합 3개, 2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슨 결합을 형성을 하더라? 상고적 결합이라는 걸 형성을 하더라. 짝이 있는 거죠, 짝. A는 T랑 T는 G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왓슨과 크릭이라는 과학자들이 밝혀냈고. 자, 그래서 이러한 DNA의 구조를 좀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산당 골격이 여기 요 뿌리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뭐가 담겨있더라. 이런 식으로 염기들이 상고적인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여기 한 번에 꽈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꽈지는 부분이 몇 개마다 반복이 되냐면 염기 10개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염기 하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0.34나노미터라 그래요. 1나노미터는 얼마냐면 10억분의 1미터. 0.34나노미터 10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꽈진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3.4나노미터가 되겠지. 10개 있어요. 10개 곱하기 10하면 3.4나노미터가 되겠지. 쫙 모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다? DNA의 기본적인 구조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가지려면 DNA가 짧을까? 되게 길까? 짧을까요? 길까요? 짧을까요? 유전 정보가 얼마 안 될까? 엄청나게 길겠죠. 엄청나게 길입니다. 이 핵 안에 들어있는 게 별거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길어. 우리가 실을 길게 뽑아놨어. 그럼 엉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거를 좀 실타래 같은 걸로 묶어줘야겠지. 그 묶어주는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DNA를 하나의 가닥으로 본다. 이렇게 실처럼 가닥이 되어 있으면 이 실로 된 가닥에 이 실타래 같은 묶어주는 역할을 주는 게 있어. 이렇게 파란색. 진짜로 파란색은 아니고요. 8개가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DNA 두 바퀴 반을 이렇게 딱 감아줍니다. 딱 감아줘. 이렇게 두 바퀴 반을 쫙 감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뒤에 보면 또 하나 또 더 있어. 이래가지고 또 두 바퀴 반을 쫙 감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크게 묶어둡니다. 이 묶어두는 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라는 건데 염색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DNA와 여기 파랭이. 이 파랭이의 이름은 뭐냐? 그냥 단백질은 아니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요. 히스톤 단백질. 중학교 때 나와 그냥 단백질로 외웠겠지만 이제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명칭을 히스톤 단백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닥을 묶이 요 묶음 있잖아요. 요 묶음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 있어. 뉴클레오솜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유전자는 어디에 포함이 되고 DNA에 포함이 되는데 이 DNA는 또 어디에 들어있더라? 염색사에 들어있더라. 그쵸? 근데 역시나 이 염색사조차도 굉장히 길이가 길어. 그리고 우리가
세포를 구성을 할 때 이 세포에 염색이 있는데 나중에 이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염색살을 이렇게 길게 실처럼 돼 있으니까 중간에 딱 자르기가 쉬워요. 다 뜯어내서 분리하고 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염색살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분열을 할 때는 염색살을 어떻게 만드냐면 응축을 시킵니다. 응축. 이렇게 커다란 묶음으로 딱 만들어줘요. 그 응축하는 걸, 응축해서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라고 그러고 있어요. 됐나요? 자, 여기 염색사, 뭐가 똑같아? 염색체가 같은 거지. 근데 응축은 언제 하느냐? 뭐 할 때 응축이 일어나? 세포 분열 시에 이러한 응축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언제만 볼 수 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유전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 DNA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만들어지더라. 이 염색체를 볼 수 있는 건 언제만? 세포 분열 시기에만 이 염색체를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다? 염색체다. 그러면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냐? 염색체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나비 모양이죠. 이렇게 나비. 근데 이 염색체가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가 우리 몸뚱아리에는 하나씩 더 있어요.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런 두 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염색체를 무슨 관계다라고 하냐면, 그치,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모양상이 어떻다? 같은 염색체더라. 마치 약간 쌍둥이 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쌍둥이는 아니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쪽이 뭐라면? 두 개라면 이쪽은 뭐예요? 곤계정이겠죠? 끄덕끄덕. 이건 모계죠, 모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본 그런 느낌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끄덕끄덕 넘어가는데 부계정, 본계정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부계와 어머니로부터 온 모계. 나오게 수업을 하다가 이런 부계정, 본계정 막 얘기를 하길래 그게 이제 문제가 나와있는데 거기 부계 써진 거 보고 다른 하나는 뭐냐 물어보더라고. 그냥 장난으로 본계정 그랬고 답을 적더라고, 본계정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어요. 자, 아버지로부터 하나, 어머니로부터 하나를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어떻게 물려줘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물려줘야 돼.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자식에게 46개를 물려줄 경우 어떻게 되겠어? 내 부인도 46개 주겠지. 합하면 몇 개가 돼요? 92개가 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92개끼리 만나서 184개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 수 있나? 10세대, 20세대만 가더라도 염색체가 1000개가 넘어가 버려요. 그럼 안 되겠잖아.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체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만 줘야지. 둘 중에 하나만 주고 상대방도 둘 중에 하나 주면 만나서 염색 똑같이 46개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거지. 이게 나중에 생세포 분열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 염색체의 구조를 좀 살펴보자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좀 홀쭉한 부분이 있어요. 이 홀쭉하게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홀쭉하게 들어간 부분, 여기를 동원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착 달라붙어. 양쪽으로 빡 땡긴단 말이야. 그때 이 동원체에 방추사가 접합이 됩니다.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쫙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약간 일종의 거리. 걸쇠 같은 거죠. 손잡이 쫙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모양이 비슷한 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얘랑 얘, 얘랑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 분체. 이게 쪼개진 걸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이제 자매 염색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염색 분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과정을 거쳐서 DNA 복제 과정을 거쳐서 복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왜 복제를 해야 될까요? 뒤에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는 DNA를 늘려가지고 이걸 반띵해야 되잖아. 반으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복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럼 복제했다는 얘기는 이 양 옆에 있는 얘네 둘은 같다 다르다. 유전자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하나씩 왔는데 이 상동 염색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머리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라지 A라고 한번 머리 색깔 검은색이죠. 아빠는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거든. 근데 엄마는 금발이야. 여기는 어떤 게 있느냐? 스몰 A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유전자 구성은 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 이거는 똑같아야 돼. 얘가 만약에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면 얘도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야 됩니다. 얘는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데 얘는 뭐 발가락 모양만 결정하는 거야.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돌연변이 유전자 구조의 이상 이런 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둘의 관계 이 둘을 우리는 무슨 관계다 라고 하냐면 서로 같은 형제를 결정하는데 서로 싸우겠지. 맞서 싸울 거 아니야. 이런 걸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대립 유전자라고 하더라.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의 염색체는 하나의 유전자만 들어있을까요? 하나의 염색체는 하나의 유전자만 들어있을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아니,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 그 형질이 한 18,000가지 정도 된 말이야. 그럼 염색체 몇 개 와야 돼? 한 18,000개쯤 와야 돼. 근데 이게 또 싼으로 되잖아. 36,000개 와야 돼. 염색체 36,000개. 끔찍하죠? 하나의 염색체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들어있어. 그렇다고 꼭 무조건 다를 필요는 없지. 이쪽이 라지 B라면 이쪽은 또 여기도 라지 B가 올 수 있죠.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유전자들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A와 B처럼 하나의 염색체에 들어있는 애들을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묶여있는 유전자를 모두 합해준 걸 연관군이라고 해요. 어차피 뒤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말로만 할게요.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이쪽은. 그치, 이쪽은 반드시 라지 B가 와야 되고, 이쪽은 라지 B가 와야겠지. 어차피 라지 B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이쪽은 스몰 A 와야 되죠? 라지. 그쵸, 라지 A가 와야 되죠. 안 걸렸는데. 똑똑한데요? 스몰 A. 이런 식으로 내가 와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뭐예요? 상동 염색체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는데 사람에는 이러한 염색체가 몇 개쯤 있느냐?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가 있느냐? 46개가 있어. 46개가 있어요. 사람 염색체는 46개가 있는데 근데 아까 어떻게 이룬다? 크기와 모양 같은 게 한 쌍씩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러한 상동 염색 관계가 총 몇 쌍이 있겠어? 23쌍이 있겠죠. 23쌍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염색체가 다 같은 걸 담당을 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이 염색체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상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성형 색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 상냥 색채는 성별 무관. 그러니까 어떻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상냥 색채라고 합니다. 이게 총 몇 쌍이냐면 22쌍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성냥 색채는 뭐냐? 이거는 성별에 관여합니다. 성별에 관여. 그렇기 때문에 성냥색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달라지겠지. 이건 총 한 쌍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느냐? X, X 이거는 사람의 경우 X, Y가 있어요. 혹은 이제 다른 생명체 중에서는 W와 Z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 뭐 W, Z일 경우에는 뭐 여자고 W, W는 남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X, X는 어떤 성별? 여성이 되고 XY는 어떤 게 된다? 남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옛 조선국이면 이럴 때 보면 며느리를 막 타박을 하시잖아요. 너 때문에 막 이렇게 아들을 보낸다. 아,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 출생이 X밖에 없거든. 남자가 Y를 좋아하면 되지. 그쵸? 며느리를 잡을 게 아니라 아들을 잡아야지. 나 제대로 줬어야지 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이 이런 거 잘 몰랐죠. 다행히 여자 탓으로 돌리셨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었다는 거 밝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염색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작아요. 아 물론 볼 수는 있어요. 현미경을 보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당시 현미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런 분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46 뭔가 좀 너무 이렇게 거시기하잖아.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법을 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좀 전문성을 부여하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기로 했느냐, 염색체가 과연 어떻게 위치해 있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거를 핵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색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걸 핵상이라고 해요. 자, 핵상은 우리가 보통 EM이나 혹은 N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EN은 우리가 이배체라고 하고요, N은 반수체라고 하는데 보통 이해일 경우에는 체세포, N은 생식세포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래요. 물론 특정 생명체의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를 통해서 3N이나 4N인 경우 3배체나 4배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 그 우장춘 박사님이 개발하신 게 뭐 있어? 씨 없는 수박 있죠? 왜 그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지? 뭔가를 알고 있나요? 우상춘 박사님의 씨 없는 수박 3N이죠. 3N 3배체를 만들므로써 종자를 생산하지 않아. 그러니까 식물체 중에서는 종자를 만들지 않는 애들, 얘네들은 다 3배체, 4배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EN과 N은 무슨 차이냐, E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뭐다? 상동염색체가 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N은 상동 염색체가 있다 없다. 그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고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뭐 이 N은 8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생명체의 염색체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고? 8개가 되는 거고. 이 N이니까. 그러니까 뭐 N은 16이다 라고 된다면 이 생명체의 총 염색체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32개가 되겠지. 두 배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EN으로 한번 맞춰주면 돼요. 많이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세포 내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를 셀 때가 있어.
다음 생명체의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역시 수를 구해라 라는 거 있는데 모양이 같은 게인지를 항상 찾아보시고 모양이 같은 게 단 한 개도 없다 그럼 아 이거는 N이구나 그리고 두 개 뻥튀기 해주면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생명체마다 염체의 수는 다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 다르겠죠. 똑같은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문제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생명체일까요? 아니요. 같은 종은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책에 보면은 뭐 나와 있냐면 보리랑 완두가 있어요. 보리 완두 나와 있는데 자 보리랑 완두가 같은 생명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또 저기 침팬치랑 감자랑 48개 같아. 침팬치가 감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좀 더 고등 생물일까?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감자보다 저등한 생물이 됩니다. 감자보다 무식해. 이건 좀 아니잖아. 개보다도 멍청한 게 사람이야. 개는 72개니까. 그러니까 염색체 수와 그 다음에 이 생명체의 진화 여부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더라. 왜 비염색체 수가 달라지는 거냐면 그 진화의 과정에서 좀 쓸모없는 유전자들이 막 집어 들어온 케이스들이 있어. 염색체 개수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깊이 있게 배우다 보면 정말 그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DNA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염색체가 46개나 있잖아요. 그 중에 사람의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는 몇 퍼센트가 될까? 10%? 아니요. 3%입니다. 3%. 나머지 97은 정말 쓸데없는 거. 그냥 진짜 반복사요. A만 한 수백 개씩 막 붙어있는 것도 있어. A만 수백 개, T만 수백 개 붙어있고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정크 DNA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능이 발견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세포의 그 뭐냐 단백질 합성의 발현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유전자의 위치는 다 밝혔어요. 근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서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생명과학의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명과학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핵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핵상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그 전에 이제 사람의 핵상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아까 ENN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이제 염색체는 22쌍 있고 뭐 이렇게 성인체는 1쌍 있다라 그랬는데 사람의 염색체를 그럼 핵상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EN은 안 써져 44 플러스 뭐 XY 뭐 여자 같은 경우는 EN은 44 플러스 뭐 X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식세포를 표현한다 표현한다고 하면 뭐 N은 23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고 혹은 뭐 N은 뭐 22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는 거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핵상을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핵의 생김새지 생김새. 염색체가 어떻게 존재하냐 이런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걸 뭘로? 핵형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지. 핵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 염색체 있잖아요. 염색체를 쫙 그려서 표현하는 거. 염색체의 모양까지 나타내주는 게 핵형입니다. 이 핵형을 가지고 이 자식은 뭐가 문제인가, 정상적으로 잘 나와 있냐, 성별은 뭐고 이런 게 뭐냐 라는 걸 나타내는 핵형 분석이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1, 2, 3. 뭐 일반 염색체 하면 이게 상대체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쭈쭈쭈쭈쭈 가. 쭉 가서 마지막에 이제 큰 거 하나, 뭐 작은 거 하나, 뭐 X, Y 이렇게 표현해줘. 자,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의 성별은 뭐다? 남자. 남자. 그러면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 성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성별 확인 가능하고 자, 두 번째 뭘 알 수 있느냐? 자, 염색체 돌연 변이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 돌연 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 이상인 게 있고 혹은 구조 이상인 게 있는데 뒤에 사람의 돌연 변이 가면 배우게 됩니다. 숫자가 뭐 한 개가 많거나 적거나 뭐 이런 부분들 혹은 뭐 구조가 일반적인 염색체와 좀 다른 형태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건 뭘 모르느냐? 이거는 몰라. 알 수 없는 거. 이거는 유전자 이상 여부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보고 유전자 이상 안다고 하면 천재야 천재. 이건 진짜 돗자리 깔아야 돼. 사람 눈은 이걸 확인할 수 없어. 그래서 유전자 이상 여부는 어떻게 봐줘야 돼? 이거는 유전자 검사를 해줘야 돼. 염색체 돌연변이랑 유전자 돌연변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염색체 돌연변이 뭐냐면 염색체의 숫자가 다르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있어요. 이거는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거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 예를 들어서 그 고1 때 배운 낫형 적혈구 있죠. 이거는 그 염기 서열 하나가 튕겨나가면서 바뀌는 건데 그렇다고 염색체에서 이게 보이진 않아요. 염기 하나인데 이걸 아무리 눈뜨고 크게 본다고 해서 염기가 보이겠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나는 다른 염기를 표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점이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연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염색체 돌연변이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요. 뒤에 이제 사람 돌연변이 할 때 배울 텐데 유전자 이상 여부는 절대 이걸로는 못 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따로 실시해줘야 돼요. 돌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건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자, 또 하나 이 핵형 분석에서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하긴 좀 그러지만 자, 1번, 2번, 3번 이건 어떤 순서로 얘기하시면 될까? 보아, 한이 어떤 순서인 것 같아요? 크기 순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제일 큰 게 1번이고요 제일 작은 게 2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에 한번 보면 1번은 뒤에 크잖아. 1번 뒤에 크죠. 근데 저 뒤에 있는 22번 봐봐. 정말 조그만하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줄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우리가 요걸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색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은 아니고 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일단 중요한 건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라서 금방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에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고 뒤에 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